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어젯밤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장대로 정찰 위성 발사에 과연 성공한 것인지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하기 전에 일본 해상보안청에 자신들이 언제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 통보한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빨리 발사를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예,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 17분 정도 이제 빠르게 발사한 꼴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예고 기간은 11월 22일 0시부터 해서 12월 1일 0시까지를 예고 기간으로 이제 통보를 했는데, 예. 바로 예고 기간 시작되는 22일 직전에 1시간 17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기습 발사 형식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우선 뭐 기상 조건을 좀 뭐 예를 들 수 있는데, 예. 당시 그 발사 시점에 그 북한 전반이 21일 오후가 습하고 상당 부분 구름이 낀 살짝 그렇게 일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22일 예고된 그 첫날에 22일 오전이 오히려 이제 기상 조건이 좀 좋은 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상황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좀 그 기상 조건보다는 의도적으로 좀 기습 발사를 노린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제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이제 이 위성 발사와 관련된 감시 관측을 사실상 예고 기간부터는 더 촘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바로 예고 기간 직전에 발사함으로써 나름대로 좀 그 관측을 좀 회피하고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일단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군당국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한데 북한 측은 발사가 성공적이었다 이러면서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네. 평가하세요? 발사 성공한 것으로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사진을 실제 위성에서 이번 발사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가 성공 직후에 이제 평양 종합관제소를 그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 방문한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 중에는 종합관제소의 지휘소 내부의 그 사진이 공개됐고요. 예. 그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 소위 이제 그 위성을 발사했던 그 궤적을 보여주는 일종의 스크린이 이제 펼쳐져 있었던 건데 그 네. 내용을 보면 이게 위성 사진이 아니라 보통 우리 구글어스와 같은 일종의 위성 사진 이미지를 그래픽 형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요. 그 예. 위에 이제 자신들의 지금 궤도 진입한 위성이 어느 쪽을 궤도를 지나고 있는지 뭐 요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현황판과 같은 개념이라서 네. 뭐 위성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개념은 아닙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발사체가 정확하게 3단 분리까지 다 되고 나서 예. 위성체와도 분리가 돼서 위성체가 나름대로의 조종 능력을 발휘해서 궤도에 잘 진입해서 안착됐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공 조건이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뭐 정찰 위성의 기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정찰 능력을 진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체가 정확하게 이제 그 진입한 궤도 내에서 예. 광학 카메라를 실제 위치 조종을 해서 찍고 그것을 송수신 체계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화해서 정확히 위성 본부로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관제센터로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한 시뮬레이션으로 성공을 해야지만 사실상 이제 이 위성 정찰 위성이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떻든 위성이 궤도 진입한 것은 어느 정도 한미 당국도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궤도 진입 이후에 과연 위성체가 정확한 정찰 위성 능력을 발휘하냐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될 수가 없는 점 상황입니다. 북한도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으로는 한 3일에서 뭐 7일 정도 내지는 좀 7일에서 한 10일 정도의 일정 기간을 이 세밀 조정이라고 하죠. 위성이 그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궤도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찍고 싶은 위치를 갖다 찾기 위해서 계속 위치 조정을 하고 자세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일종의 이제 궤도에서 세밀 조정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하고 그 조정 능력을 관제센터가 계속 교신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안정성을 확보하면은 그때부터 위성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제 북한이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런 광학 능력까지를 확인하려면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이 그걸 찍었다고 해도 공개할지 여부도 다소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일단 그 망경 1호라고 하는 이 위성체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평가하기로는 그 정도 북한이 그렇게 그 정찰 위성으로 활용할 만큼의 광학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뭐 아무리 카메라가 좋다 하더라도 뭐 적외선 촬영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결국 구름 밑에 있는 것까지 지상까지 네네. 관찰하는 게 가능하다.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기술력이 어느 정도 평가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아니 근데 뭐 일단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지난 4월에 김정은 총비서가 국가우주개발국,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국가항공우주개발총국이 됐는데요. 예. 여기에 현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탑재할 위성체의 모습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성체의 전체적인 크기 그리고 그것에 장착될 광학카메라의 대략적인 어떤 윤곽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정도의 크기와 광학카메라 모습이라면은 상당 부분 카메라 해상도가 낮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전체적으로 한 300kg 정도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정도 수준이라서 전체적으로 장비가 크게 다 틀리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촬영된 영상을 나름대로 송수신하는 체계라든가 광학카메라 여러 가지 장비가 실리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전체적으로 위성은 정찰위성은 그 굉장히 내구력이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적외에 대해서 자세 위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소비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명력이 상당히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술력이 좋은 미국조차도 한 2, 3년 길어야 2, 3년이고 보통 짧으면 1년 정도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지금 보인 것들은 그런 부분에서 내구력도 상당히 약해 보인다라는 것이 좀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이제 조악한 아마 그 위성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3m급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찰위성 기능을 하려면은 해상도가 한 1m급 정도는 필요한데 한 3m급 정도 나오는 것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3m급이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뭐 군사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해상도는 어느 정도 그것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1호기입니다. 1호기 하나 예. 가지고는 이게 뭐 정찰위성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보통 5개 이상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예. 향후 여러 개를 띄우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띄울 때마다 기술적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해상도가 높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한 위성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당장은 해상도가 낮지만 전반적으로 향후에 좋아질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위협도 수준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만리경 1호에는 러시아 기술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도와줬다고 하면 훨씬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 계속 만리경 2호, 3호, 4호, 5호까지 이렇게 가는 가운데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좀 도움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워낙 2차 발사 이후에 89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에 중러 정상회담이 있어서 뭐 기술 지원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더라도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실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력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설계가 있고 그 원형을 갖다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네. 사실 엔진의 성능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정도의 기술 자문이 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 부분 그래도 궤도에 진입하는 발사체 안정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위성체의 광학 능력이라든가 송수신 능력이라든가 조종 능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북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한 89일 만에 개선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 러시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술 협력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번에 그 능력이 아마 투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북러가 여기에 대한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발사체에 대해서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발사체가 단분리 제대로 못 돼가지고 계속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천리마 일형이라고 북한에서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네. 그동안의 발사체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까? 예, 예. 그, 일단 지금 그 발사체의 외형적인 모습은 1차, 2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아마도 올해에 그 정찰위성을 반드시 올리겠다고 중점 과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위해서 미리 이 발사체의 설계를 하고 그 발사체에 대한 원형들, 그 모형들은 이미 몇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안에 탑재되는 엔진이라든가 엔진의 조종 능력, 단분리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1차, 2차가 이제 실패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외형적인 거는 천리마 1호가 1차 발사체부터 계속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는 천리마 1호, 그다음에 맨 위에 탄두부에 그 설치되어 있는 위성체는 만리경 1호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던 거군요, 이름이.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이름은 동일했다. 다만 이제 엔진 부분에서 좀 불안정했던 1단 부분에 노즐을 좀 더 확장시켜서 4개의 노즐로 아마 조금 더 추진력을 보강했을 가능성, 그리고 2단 분리 과정에서 좀 더 조종 능력, 방향 설정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확보했던 문제, 그다음에 3단하고 위성체가 분리된 이후에 위성체가 나름대로 대기권에서 자세를 찾아가는 부분, 이런 약간 정밀한 기술들을 이번에 네. 나름대로 개선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ICBM 기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뭐 그 효력 정지 선언하자마자 뭐 정찰기를 띄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아예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왔는데 일부 조항, 뭐 특정 조항만 효력 정지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게 상당 부분 이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에 가깝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의 주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찰 능력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하는 정찰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 지점을 풀어버리겠다. 약간 이제 막대한 카드로 이제 9.19 군사비에 있는 정찰 부분을 이제 가져온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9.19 군사비는 다 아시겠지만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 구역들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상 부분과 공중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동부와 서부 부분에서 25km, 그다음에 20km, 그다음에 동부에서는 40km 지점까지는 터로, 그러니까 고정익과 회전익, 그러니까 소위 헬기나 아니면은 고정되어 있는 날개를 갖고 있는 비행체 같은 것이 접근하는 것을 일정 거리에서는 제한을 하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들을 사실상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효력 정지를 일단 잠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 이유는 그렇게 제한됨으로써 사실상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해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서 정찰위성까지 띄우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찰 능력을 굳이 제한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나름대로의 일종의 맞대응 카드로 이것을 효력 정지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요. 예. 나머지 뭐 그 지상 부분에서의 있었던 완충 부분이라든가 또 해상 부분에서의 완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정찰을 제한했던 공중 부분에서만 일단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전면 파기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북한 측에서 부분 파기라는 것을 과연 수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 그게 무슨 부분 자신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특정 부분만 효력 정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사실상 니네들이 먼저 전면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맞대응을 하고 나선다면은 네. 상당히 이제 북한도 이제 전면적 파기처럼 이제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핵무기 고도화의 절대적인 고리가 될 수 있는 정찰위성을 개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네네. 맞대응 카드로
정치적인 어떤 그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완전 파기를 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또 뭐 우리도 그럼 무시할 거야 그러면서 더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 이것까지도 검토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대통령 재임 당시 기후변화 위험성은 사기라며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는데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겠습니다.